한국 무기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 외국인들은 한국산 소총에까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데요. 최근 한국 언론들은 K2 소총을 넘어 다양화된 국산 총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소총은 모래에서도 또 진흙탕에서도 뛰어난 총기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 소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신형 총기들은 외국 관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DSMG9 기관단총은 국내에서 개발돼 벌써부터 필리핀 경찰이 테러 진압용으로 사용하겠다며 수입해갔을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게도 가볍고 휴대성이 좋은데다가 크롬 도금과 망간 피막을 더하여 총열의 수명이 길어지게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성능시험에서 통과 인증을 받아 육군의 차세대 소총 선정을 노리는 DSAR-15PQ 소총 또한 방아쇠 압력이 낮아 총구가 흔들리지 않아 부드럽게 발사됩니다. 총알 낭비를 줄이면서 효율을 높인 버스트 기술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총의 특징은 바로 내구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총기의 경우 물에 잠기거나 진흙에 빠지면 장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격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신 총기는 그러한 불상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수출을 위해서는 사막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과제인데 새롭게 개발된 총기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공인 규정에 맞춰 배합한 걸쭉한 진흙탕에 총기를 담갔다 빼서 곧바로 사격했을 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한국산 소총을 수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는 한국의 권총이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국내 유일의 소구경 화기류 제조업체인 S&T 모티브는 미국의 수출용 권총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한 권총은 DP-51의 성능을 향상한 LH-9, LH-9 마크2, LH-9C라는 새 브랜드로 60억 원 규모의 권총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에는 독일과도 연결된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완제품이 아닌 부품 및 반제품이었습니다. 당시 독일 국방부는 육군의 제식 소총인 G-36을 대체할 차기 소총으로 헤넬사의 MK-556 소총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헤넬사는 과거 카라칼 인터내셔널에 인수되어 소총의 주요 부품을 이 카라칼사로부터 공급받아왔는데 카라칼사는 연구개발에 특화하는 대신 생산은 해외에 맡겨왔으며 국내 총기 메이커인 다산기공이 주로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산기공은 카라칼사가 아랍에미리트군에 납품한 9만 정 가운데 상당량을 주문자상표 부착 방식으로 납품해왔었는데 이로 인해 독일의 우리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자체적으로도 총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업그레이드해왔고 한국 권총, 소총은 꾸준히 성능을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최근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해 세계적인 총기 전시회인 샷쇼 2022에서 최고 총기상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소총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군과 경찰 등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시그니처 모델인 K2 역시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을 비롯해 레바논, 피지, 나이지리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멕시코, 이라크,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페루 등에 수출되고 있을 정도로 해외 무기 시장에서 상당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중 하나입니다. K2 소총은 우리 국군의 주력 제식 소총으로 5.56mm 탄을 사용하는 돌격 소총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였으며 1982년부터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M16 소총과 탄창이 호환되면서 전방위로 뛰어난 활용 능력을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K2 소총은 해외 총기 유튜버들도 꼭 한 번씩은 리뷰를 다루는 제품인데요. 게다가 대부분 K2 소총을 두고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 유튜버는 여러 가지 탄약을 돌렸으며 백야드 사격장에서 K2 소총을 사격과 관련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암스코어 55그레인 탄약 9발로 진행한 결과 캘리퍼스로 5.8인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77그레인 IMI 레이저 코어 탄약을 사용해 2차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결과가 미쳤다고 합니다. 단 한 발도 종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두 번째 타겟을 두고 다시 똑같은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자세히 관찰한 결과 탄환은 총열에서 타깃을 향해 회전하는 대신 떨어지며 아래에 있는 금속 받침을 맞춰 부쉈습니다. 그리고 박살난 금속 조각이 타깃에 온통 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결과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스위스 게코 55그레인 탄약을 가지고 다시 사격장을 찾아 K2 소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백야드에서 쏜 결과 탄환과 탄환의 거리는 2.7인치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총은 누가 쏘느냐에 따라서 사격이 완벽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때문에 K2 소총은 배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죠. 또한 이후 분해하는 영상까지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K2 소총은 AK처럼 분해가 되지만 경첩은 M16처럼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K2 소총은 AK와 M16을 하나로 합쳐놓은 형태라고 설명하며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한국의 스카 콘셉트의 소총을 개발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가 신뢰성을 확인한 다음 필요에 맞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라며 놀랍다는 댓글이 대거 달렸습니다. 물론 한국 소총의 위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군 저격수가 들고 있는 국산 저격총 역시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공군 저격수들이 사용하는 저격총은 K-14 저격총으로 2013년부터 군에 보급한 최초의 한국산 저격 소총입니다. 이 총의 작동 방식은 볼트 액션으로 800m에서 최대 1km까지 떨어진 표적을 명중할 수 있으며 정밀도가 1MOA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100m에서 지름이 3cm 정도인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밖에도 최근 폴란드는 국내 방산 분야 대기업들과 함께 국내 총기 업체들도 함께 초청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서방의 무기 체계로 아예 바꾸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산 총기들로도 재식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K2 소총은 M16을 비롯해 여러 서방의 탄약들과도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은 한국은 대형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소형 무기까지 잘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아버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한국 무기는 가성비 아니야?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성비는 말 그대로 가성비야. 한국인들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어. 진짜로 가격 대비 괜찮다는 거지 비싼 성능을 지닌 무기들에 비할 바는 아니야. 하지만 한국 무기가 이렇게까지 잘 팔리는 건 가성비 때문 아닌가요? 수학적으로만 봐도 가성비가 좋다는 건 그만큼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고 또 최신 무기로 우리 군인들이 무장하면 상대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꺼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보더라도 독일제 비싼 무기를 살 바에 한국 무기를 살 것 같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한국 무기는 지금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고. 최근 한국에서 만든 총은 일반인들이 쐈음에도 꽤 좋은 군인들의 실력이 나온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거 아냐? 그런 무기들이 수출돼서는 안 돼. 특히 민간에 팔리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단 말이야. 아마도 그 일반인이 한국인일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를 다녀온 예비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위험한 총이 아닐지 모릅니다. 함부로 총을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남성 대부분은 군대에 다녀왔거든요. 모래나 진흙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사격이 된다는 점에 조금 당황하긴 했어. 아무래도 내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모래바람이나 바닷물 등이 총에 들어가 고장이 발생하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총이 격발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한국 무기를 또 폴란드가 수입하려고 한다지? 현재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한 곳인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를 신뢰하는 건 한국 무기가 뛰어난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야. 거기에 가성비는 덤이라고. 한국인들에게는 무기 개발이 곧 국방이니까 무기들이 겉보기에만 좋은 무기들과는 다르다. 한국은 확실한 적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그 일선에 무기 개발 기술들이 있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